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아, 제 생각에는 북반구에 계신 분들이 남반구에 내려가서 또 짓지 않았을까. 별자리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 특히나 이런, 아,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 북반구에는 잘 없는 남반구, 뭐 호주나 이런 곳 아니면은 남미에 있는 동물을 딴 그런 아, 별칭을 가진 별자리들이 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잘 알지 못하죠. 왜냐면 저희는 그 별들을 볼 수도 없고, 아, 그러한 동물들이 저희가 알지 못하니까요. 답은 두 글자입니다. 중력. 중력이 없는 곳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는 게 주로 이제 열역학에서만이 나오는 내용인데, 기체가 확산을 한다든지 점점 더 혼란해지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중력이 있는 데서는 어때요? 중력이 있으면 모이잖아요, 그죠? 그건 마치 엔트로피 증가 법칙하고 이제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바로 중력의 힘입니다. 10만 분의 1 초기에 아주 작은 변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이제 극도로 커지는 그러한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중력이죠. 중력이 밀도가 높은 지역을 더 높게 만들고, 그리고 뺏기다 보니까 밀도가 낮은 지역은 더 뺏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150만 불짜리 질문이십니다.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시뮬레이션이 지난 한 제 인생의 한 4, 5년 정도를 투자해서 3천만 시간 계산을 해서 지금 얼만큼까지 왔냐면요. 적색편이, 적색편이라고 그러는지 우주의 나이가 빅뱅부터 한 절반까지만 왔어요. 지금까지도 못 오고. 근데 지금까지 가게 하고 싶은 게 제 일생 일대 꿈인데 그 컴퓨터 시간을 따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거를 어느 날 제가 따서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까지 가고 싶은 게 반드시 제 그 목표예요. 사람들이 절 보고 그래요. 왜 그 이후를 뭐 알아가보려고 그러냐. 왜냐하면 그 이후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 그 이후라는 게 1년 후를 보려는 것도 아니고 2년 후를 보려는 것도 아니고 뭔가 효과를 보려면 수십억 년 후를 봐야 될 텐데 그거는 내가 살아서 볼 것도 아니고 검증할 것도 아니고 우리 후대 인류가 그때까지 있을 것도 아닌데 뭐하러 공부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금해서.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뭐가 그러한 계속적으로 회전을 더해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처음에는 좀 원형이었다면, 구형이었다면, 점점 그게 이제 돌면서, 빨리빨리 돌면서 납작해졌다면, 마치 우리가 피자 반죽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납작하게 하는 것처럼, 얇게 하는 것처럼, 그럼 뭐가 그렇게 빠르게 회전하게 만들었을까요? 가운데 있는 블랙홀에서 작용하는 중력 아닐까요? 블랙홀은 아니고요. 답을 아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지금 그 답을 아는 사람이 다 합쳐서 10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학생들한테 그걸 월요일날 가르쳤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던 9명만 지금은 알고 있어요.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그게 뭐냐면은 은하가 자라는 과정인데 은하가 자랄 때 처음에는 원반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좀 작게 태어나는데 이 원반에 기체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냐면은 주변에서 아주 가는 그런 그 채널을 만들면서 기체들이 이렇게 유입이 돼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산등성이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땅들을 이렇게 촉촉히 젖게 하는데 비가 점점 굵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빗줄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땅에. 한번 빗줄기, 물줄기가 생기면은 그다음부터 비들이
아무데로도 막 다니지 않고 그 물줄기를 따라서 들어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은하를 하나 만들 때 처음에는 조금 무작위하게 게스가 중력적으로 끌려 들어오는 것 같다가 조금 빨리 끌려 들어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얘들이 채널을 형성을 해요. 몇 개의 채널로. 그리고 그 몇 개의 채널이 형성이 되면 걔네들이 상호간에 어떠한 그 기하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그 채널이 만약에 두 개가 되면 그 두 개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원반이 형성되고 그것이 계속 기체들이 들어오면서 가군동량, 그러니까 돌아가는 회전하는 힘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몰랐어요. 2012년에 프랑스 과학자들이 그 연구 논문을 냈었는데 제가 그걸 10년 동안 가르치는 동안에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 의미를 드디어 깨닫고 월요일날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쳤거든요. 지금 우리 질문하신 이 학생은 지금 전 세계에서 10번째 그걸 깨우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